안녕하세요.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2022년 5월 30일 화요일 기준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변동성과 함께 5월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락 출발 후 상승 전환했는데 장 후반에 매도세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수만 놓고 보면 셀인 메이는 일단 면했는데요. 하지만 5월 한 달 동안 변동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한 달을 보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주식 분할 이슈에 아마존이 급등하는 등 개별 종목별로 큰 움직임 나타냈습니다. 자,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3대 지수와 섹터별 등락 확인하고 있고요. 빅세븐 동향과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500 등락과 상위 하위 10개 종목 현황 그리고 이슈 종목 주요 ETF 동향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월말 기준으로 한 달간 등락 현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 31일 기준 미국 3대 지수 살펴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0.67% 하락했습니다. 6일 만에 하락했고요. 나스닥 0.41% 하락하면서 4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도 0.63% 하락하면서 4일 만에 하락했고요.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도 0.8% 하락 마감했습니다. 5월 한 달간 등락폭을 살펴보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4% 상승 강보합 마감했고요. 나스닥 2.05%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01% 강보합 마감했고요. 중소형지수 러셀 2000은 소폭 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0.00% 퍼센트로 하면 보합 수준으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변동성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하면서 오후까지 상승세 이어갔는데요. 장 막판 2시간 동안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변동성은 다우가 1.49%, 나스닥이 2.07%, S&P 500이 1.5%, 러셀 2000이 1.43% 변동하면서 1% 이상의 변동폭 나타냈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경우는 다우가 9개 종목, 나스닥 100이 24개 종목, S&P 500은 108개 종목이 상승하면서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96일차를 맞았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의 원유 금수 조치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전에 유가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지만 이후 오페크 플러스 회담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 외 산유국들이 원유의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유가는 오히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동이 있었는데요.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역할 그리고 미국과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로 어떤 쇼잉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로는 3월 S&P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있었는데요. 2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예상치와 전월치도 모두 상회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인플레 압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일부 또 보여줬고요. 5월 시카고 PMI는 60.3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상회했습니다. 반면에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도 106.4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전월치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면서 경제지표가 일부 혼조 양상을 보였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2.862%까지 상승했습니다. 0.123%포인트 크게 상승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가는 서부 텍사산 원유 기준으로 114.96달러로 전일보다 0.1%가량 하락했습니다. 금도 오늘 1% 정도 하락하면서 1833달러 선에 마감했고요. 비트코인이 의외로 오늘 반등했습니다. 31,700달러 선까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전일 대비한 3% 넘게 상승 마감했고요.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2개만 상승했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만 상승했고요. 나머지 9개 섹터는 하락했는데 에너지 1.65%, 소재 1.6%, 유틸리티 1.38% 하락세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빅세븐 동향도 살펴보면 아마존닷컴과 알파벳만 상승했고요. 그 외 다섯 개 종목은 하락했는데 아마존닷컴, 알파벳 모두 주식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닷컴은 어제 그 주요 주간 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월요일에 한 주를 20개 주로 쪽에는 주식 분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2,400달러 선 회복했습니다. 알파벳 1.29% 상승하면서 2,275달러 선 올라섰고요. 테슬라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758달러. 마이크로소프트 0.5% 하락하면서 일단 270달러 선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애플은 0.53% 하락, 148달러로 150달러를 소폭 하회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0.74% 하락했고, 메타 플랫폼스 0.76% 하락했습니다. 뭐 특별한 뉴스는 없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가팩토리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메타 플랫폼스는 오는 6월 9일 목요일부터 티커가 현재 FB에서 META 메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 S&P 500 등락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S&P 500 중에 108개 종목만 상승했고 나머지는 하락했는데요. 대형은행주들이 강보합 보합세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역은행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강세 나타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알파벳과 디즈니 그리고 넷플릭스 등이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IT에서는 퀄컴이 좀 두드러졌습니다. ARM 홀딩스에 대한 인수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경기소비재에서는 아마존이 단연 크게 상승세 기록을 했고요. 오늘 스타벅스와 나이키도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오늘 대체적으로 약보합 마감했고요. 에너지 하락했고 소재도 하락세 보였습니다. 유틸리티도 역시 하락세였고요. 산업재도 약한 모습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부분 하락세 기록을 했는데 특히 의료 장비 기기 업체들의 하락세가 컸습니다. 5월 한 달간 등락 현황 살펴보면 애플 5.6% 가까이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알파벳과 페이스북, 아마존도 하락세 기록했고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빠졌죠. 1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0.67% 상승하면서 간만에 반등하는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역시 강한 모습 보였고요. 금융에서는 은행주들이 반등세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JP모건 체이스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대부분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필수 소비재는 실적 부진과 이후 전망 악화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죠. 월마트 16% 가까이 하락했고요. 코스트코도 12% 넘게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 그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인산염 비료 업체입니다. 모자익이 오늘 4.68% 상승했습니다. 유엔과 러시아 간 세계 곡물 및 비료 시장 정상화 논의가 있었는데요. 뭐 건설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명확한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대화 있었지만 쉽지 않다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비료 업체들 가격 크게 상승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4위의 질소 비료 업체입니다. CF 인더스트리 홀딩스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최근 낙폭과 대화 소비자 신뢰지수 호조 영향으로 언더아머가 3.41% 상승했고요. 나이키도 2.4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아마존닷컴 4.4% 상승했고요. 완구 업체인 헬스브로, 당뇨 의료기구 업체인 덱스컴, 광통신 장비 업체인 IPG 포토닉스, 소비자 금융 서비스 업체입니다. 싱크로니 파이낸셜, 통신형 반도체 업체인 퀄컴 등이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하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입니다. 일루미나가 7% 넘게 하락을 했는데요. 경쟁 업체이자 스타트업인 얼티마 지노믹스가 6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금액을 유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얼티마 지노믹스는
현재 유전자 분석 비용을 100달러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향후에 일루미나의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반적으로 헬스케어 섹터가 약세를 보였는데요. 저소득층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입니다. 몰리나 헬스케어 4.87%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두 단계 하향 조정한 이래 계속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의료장비 서비스 업체입니다. 바이오테크닉 독립 의료연구업체인 레버러토리 코퍼레이션 오브 아메리카 홀딩스, 생명과학장비 서비스 업체인 찰스 리버 레버러토리스 인터내셔널, 의료진단장비 및 서비스 업체 퍼킨 엘머, 생물제약업체인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즈 등 헬스케어가 대부분 약세 상위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전기 유틸리티 업체입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리고 오일필드 서비스 업체인 슐런버거, 그리고 디지털 스토리지 업체인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홀딩스가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5월 한 달간 S&P 500의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섹터와 함께 살펴볼 텐데요. S&P 500 이번 달에 0.61% 약보합 마감한 상황에서 경기 소비재가 8.56% 하락했고, 필수 소비재도 4.64% 하락했습니다. 산업재 1.21% 하락했고요. 부동산 6.78%, 그리고 IT 0.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소재, 그리고 유틸리티는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S&P 500 중에 상위 10개 종목 현황 살펴보면 앨범알이 무려 41%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대본 에너지가 30% 넘게 상승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NRG 에너지, 메르슨 오일, 웨스턴 디지털, 코노코필립스, 코테라 에너지, 필립스 66, DXC 테크놀로지, PTC, EOG 리소시스, 파이오니어 내추럴 리소시스, 슐런버거,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등 에너지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5월 한 달간 크게 하락한 종목들 살펴보면 언더아머가 무려 3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어서 덱스컴이 30% 넘게 하락했고요. 익스피디아 그룹 28%, 타겟 27%, DC 네트워크 27%, 그리고 로열 캐리비안 그룹, 프롤로지스, 얼라인 테크놀로지가 20% 이상 하락했고요. 카니발, 베스앤바디웍스, 시저스 엔터테인먼트,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홀딩스, 락앤 오토메이션, 그리고 트위터가 17% 이상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경기 소비재와 함께 대부분 소비재 업종이 약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종목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한 기업 중에는 중국의 최대 부동산 중개 업체입니다. KE 홀딩스가 16.62% 급등 마감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2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19억 8천만 달러, EPS는 0.08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 급감했고, EPS는 50% 급증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2분기 가이던스도 부진했지만 중국 봉쇄 완화와 함께 당국의 부동산 정책 기대감으로 큰 폭의 상승세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부진한 실적에도 이후 경기와 실적 전망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중국 자율비행 차량 업체입니다. 이항이 1.46% 상승했고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유조선 업체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는 10.87% 급락 마감했습니다. 또한 오늘 인수합병 관련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요. 영국의 생활용품 업체입니다. 유니레버 오늘 9.89% 크게 상승했습니다. 행동주의 투자 업체 트라이언 펀드 매니지먼트의 CEO인 넬슨 펠츠가 동사 지분의 1.5%를 인수하면서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10% 가까이 주가 급등했고요. 캐나다의 금광업체인 골드필즈가 67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한 야마나 골드 3.6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슐렛의 인수합병 보도가 지난주에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 뉴스를 부인하면서 당뇨 의료기구 업체 넥스컴이 3%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투자 의견과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동남아 승차 공유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랩홀딩스 10.37% 급등했습니다. 번스타인이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상향했고요. 목표 주가를 3.04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트루이스트 파이낸셜이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60달러로 각각 상향 조정한 DC 네트워크스 2.38% 상승했고요. 다이와 증권이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 목표 주가 121달러로 상향 조정한 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는 장중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하락 전환하면서 2.69%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ETF 소개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중국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죠. FXI 2.97% 상승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역의 봉쇄 해제 조치에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입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5% 가까이 상승했고요.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블록체인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BLOK 1.5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ETF USO 0.01% 강보합 마감했고요. 최근 5거래일 동안 4.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월 한 달간 등락 현황도 정리해보면 브라질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EWZ가 7.57% 크게 상승했고요. 반면 최근 1년 동안은 9% 넘게 하락했습니다. 주요 산업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북미 천연자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 IGE가 10% 넘게 상승했고요. 최근 1년간 41%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선물 계약에 투자하는 ETF 중에는 천연가스 선물에 투자하는 ETF죠. UNG 11.64% 급등했고요. 최근 1년 동안 무려 165.3% 급등 양상 나타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2년 5월 마지막 거래일 안석훈의 뉴욕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30분에 전해드리고 있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도 다시 뉴욕 증시 6월 1일차 마감 시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댓구와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투표 꼭 하시고요. 편안하고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